다음 소식입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교 대신 빵 공장을 가야 했던 23살 여성 노동자가 이른 아침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그 자리에서 숨진 겁니다. 경찰은 두 명이서 함께 근무해야 하는 근무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파리바게트 등 SPC그룹에 빵을 납품하는 경기도 평택의 공장입니다. 그런데 공장 안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아침 6시 20분쯤. 어떻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기계 몰이 뒤틀어졌다. 틀어졌다. 예, 그렇게 들어왔어요. 23살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에 끼인 겁니다. 이어 119에 신고됐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진 못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라 장례식장으로 바로 옮겨진 겁니다. 동료 직원들은 2인 1조 근무 수칙이 제대로 안 지켜진 점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나머지 누가 있었으면 비상등지를 눌렀다든가 그런 사고가 실려졌죠. 2인 1조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 관계자도 사고 당시에는 혼자서 근무한 점을 파악했다며 앞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공장 직원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딸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대신 빵 공장을 선택한 건 가정 형편 때문이었다며 요새 사정이 더 어려워져 주간에서 야간 근무로 바꿨는데 어린 딸이 가장 노릇을 하게 된 게 한스럽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어제 20대 노동자가 빵 공장에서 일하다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다시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피해자의 동료들은 아직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평소처럼 빵을 그것도 같은 배합기를 써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공장 내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한쪽은 흰색 천으로 덮어뒀는데 어제 새벽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곳입니다. 끔찍한 사고가 난 지 하루 만인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동료들은 이곳에 정상 출근해 평소처럼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그걸 보면서 작업한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하루 전에 돌아가셨는데. 고용노동부는 A씨 사망과 관련해 동일 형태의 배합기 사용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회사 측이 작업 중지 명령을 어기고 있다 주장합니다. 배합기는 구조상 이 돌아가는 방향이나 이런 게 똑같기 때문에 뭐 비슷한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정부 차원의 사고 조사와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는 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사고 현장에 배합기 8대는 사용을 중단했고 다른 곳에 설치된 설비를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일단 현장에서 2인 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등 사고 경위 파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지난 주말 국내 최대 제빵 기업인 SPC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이 공장에서 안전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효환 기자입니다. 피해자가 작업하던 SPC 계열사 제빵 공장의 소스 배합기입니다. 동료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자는 수십 킬로짜리 재료들을 날라 기계 안에 넣는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원래 2인 1조로 해야 되는 작업인데 혼자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회사는 다른 한 명이 화장실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거라고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JTBC 취재진에 2인 1조 원칙이 그전부터 유명무실했다고 전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한 명이 계속 부자재들을 날라야 해 기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는 겁니다. 인원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회사에선 부담된다고 이제 편법적으로 하는 거죠. 경찰도 안전 관련 교육이 부실했던 점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는 매분기마다 6시간의 정기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측이 지난 2년간 조심하잔 말로 교육을 대신해왔단 동료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망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는 안전수칙에 서명만 하면 끝이었다며 문서에 서명부터 시켜 내용도 잘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2인 1조로 근무하려 노력했고 안전교육도 매달 2시간씩 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